나메크별 이후 지구로 다가가고 있는 한 우주선. 아렌가 스키우다요? 바빠. 나메크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프리저가 메카 프리저로 파업하여 자신의 아버지 콜드 대왕과 함께 지구로 가고 있었습니다. 외계인의 기습을 기로 눈치챈 전사들과 베지터는 하나둘 예상 도착 장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구에 도착한 프리저. 프리자ってのは 안나니 돈데모나이 바카데카이 키나노카. 안나모노지 아리마센. 모토모토 쯔요크나테이키마스. 오마이타치. 손나야스토 타타카테이타노카. 프리저 실물 영접에 감동한 야무치와 천진반. 하끼리 이때야로카. 고레데 지구와 오와리다. 전사들과 조금 먼 곳에 착륙한 프리저 일행. 사제토. 소노 슈퍼 사이야진가 코고니 모도루 마데 아토 3시간 아루. 마츠노카 프리저. 손오공이 3시간 뒤에 지구에 도착할 거라는 이들은 3시간 동안 지구인이나 학살하면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때 이들의 앞에 나타난 잘생긴 한 청년. 나니카 요데모 아르노카? 스키우. 오마에타치오 코로시니키타. 나니모 시란 토유노와 이이모노다나. 시테이르사. 오마에 프리자다로. 지구 같은 작은 별에서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어 감동받은 프리저. 빠지면 섭섭한 스카우터 전투력 측정. 그의 전투력은 고작 5. 하지만 순식간에 전쟁이들을 처리해버립니다. 기를 느낄 줄 아는 전사들은 청년의 기에 깜짝 놀랍니다. 아사카, 고노 기와 사이야진. 슈퍼 사이야진와 손고쿠산 히토리じゃない. 코코니모 이타 ということだ. 자신도 초사이어인이라는 청년. 진짜로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합니다. PTSD 오지게 오는 프리저. 지구고 손오공이고 뭐고 쫄아서 공격하는 프리저. 하지만 가볍게 막아냅니다. 전사들은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상황을 파악하고만 있을 뿐. 인법을 맺는 듯 기탄을 쏘고 피한 프리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거의 뭐 회떠진 프리저. 이후 가볍게 마무리를 합니다. 콜드 대왕은 칼을 보여달라며 수작을 부리는데 순순히 넘겨줍니다. 그게 되겠냐. 콜드 대왕마저 가볍게 치워버립니다. これから 孫悟空さんを 出迎えに行きます. 一緒に 行きませんか? 그렇게 전사들과 함께 하게 된 청년. どうしてお父さんのことを知ってるんですか? 僕も話で聞いたことがあるだけで まだ会ったことはないんです. じゃあなんで3時間後にここへ悟空が来るって知ってたんだ? それはすいません言えないんです. 비밀이 많아 보이는 청년. 베지터는 사이어인은 자신과 손오공, 손오공의 자식인 손오반밖에 없는데 니놈이 사이어인 일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라? 네, 그래. 우치노 캡슐 코퍼레이션의 마크잖아. 자기가 알려줄 수 있는 건 17살이라는 나이뿐이었습니다. 3시간 뒤 지구에 도착한 손오공의 우주선. 어라? 자기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손오공. 손오공도 저 청년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청년은 할 말이 있다며 손오공을 따로 불러냅니다.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해달라고 부탁하는 청년. 선빵을 날려보지만 손오공은 쫄지 않았습니다. 나대 요게나갔다노데스카. 사키가 나갔다카라다. 코메르토 와갔디다. 이번엔 진짜로 덤비겠다는 청년. 손오공은 청년의 검수를 다 막아냅니다. 사스가데스. 우와사와 혼토데스타. 야, 소레 이조데스. 아나타나라 신지르 코토가 데키르. 스베테오 하나시마스. 손오공의 실력을 확인한 청년은 자신이 누구이고 왜 왔는지를 얘기해줍니다. 청년은 20년 후의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트랭크스. 트랭크스가 사이어인인 이유는 베지터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 뒤 5월 12일 오전 10시에 남쪽 도시에 무서운 2인조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뭐니 문다? 우주인なのか? 예. この 지구에 생み出された 진소인간. 2인조의 정체는 인조인간. 과거 손오공이 없애버렸던 레드리본군의 과학자 닥터 게로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년 후의 미래에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전사가 트랭크스밖에 안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모두 인조인간과 싸우다 죽어버렸고 자신에게 싸움을 알려준 손오반과 살아남았지만 손오반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待てよ! 오라와 どうなったんだ? 오라もう やられちまったのか? あなたは戦っていない. あなたは今から間もなく病気に侵されてしまうんです. そして死んでしまわれる. 손오공은 바이러스성 심장병에 걸려 인조인간들과 싸우기도 전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미래에는 치료가 되는 병이라 치료제를 가져온 트랭크스.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이 신경쓰이지만 미래는 너무나 지옥이라 그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트랭크스. 그렇기에 본인의 엄마도 타임머신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신 作って ま, まさかその母ちゃん하이아そこに바바라나가충격적인얘기들을한번에해주고떠나는트랭크스손오공은인조인간얘기를해줘야하나말아야하나고민하는데話すんだな。俺たちにとっても重大な話だ。남들보다귀가밝은피콜로는이들의얘기를다듣고있었습니다。타임머신부터믿을수없는이야기。그때타임머신을타고사라지는트랭키스。전사들은그제서야3년동안수련하겠다며다짐합니다。손오공이남의크벨에서살아돌아올수있었던이유는근처에기뉴트전대의우주선이남아있었고우주선에찍혀있던목적지로무작정오게되었고야드레트성인들에게구해졌던것。신기한초능력을사용하는야드레트인들에게기술을하나배워온손오공그렇게배워온순간이동을사용합니다상대방의길을느껴그사람이있는곳으로이동할수있는기술인데1만 km 이상의거리를순식간에갔다온손오공부르마는3년이지나기전에지금바로닥터게로를찾아죽이면되는거아니냐고말합니다이럴때보면천재가맞는것같지만싸움에미친사이어인베지터와손오공은인조인간들과싸우겠다고합니다그렇게3년뒤를기약하며헤어지는전사들그렇게3년뒤약속한남쪽도시에서만난전사들부르마는미래의모습대로야무치와헤어지고베지터와만나트랭크스를낳았습니다도장은베지터다요나트랭크스그와중에점쟁이놀이하는손오공그렇게인조인간들이나타났습니다전사들이방심했던건인조인간들은말그대로인조인간이라기가존재하지않았던것입니다그렇게인간인척야무치에게접근하여한방에쓰러뜨립니다기가많이떨어진야무치를쫓아온전사들크리릭은야무치를치료하기위해데려가고이후전사들은사람이없는장소로가자고제안하는데아무도없는장소를만들어주겠다는인조인간손오공이급하게막아보지만이미반쯤초토화되어버린남쪽도시야무치는다행히선두를먹고회복되었습니다뚫린구멍까지막아버리는선두클라스501엔과인조인간은결국아무도없는곳으로장소를옮기게됩니다하지만어딘가좀힘들어보이는손오공손오공ずっと貴様を偵察していたのだ超小型の虫型スパイロボットを使ってな레드리븐군은벌레로봇을사용하여손오공이어릴때부터싸웠던정보들이다있었고심지어베지터와의싸움까지알고있었습니다그이유는단지레드리븐군을없애버린손오공을쓰러뜨리기위한것이었습니다지방간진나것도시라베와스레치맞다라시나오메라노마케다지메득이다타나스ーパーサイヤ人のことを知らなかったとは스파이로봇이고뭐고초사이언이된손오공한편야무치손오반크리링은인조인간의힘을빼앗아간다는것을전해주러다시현장으로갑니다그렇게시작된손오공과인조인간19호의싸움우세한쪽은손오공이었습니다손오공은에네르기파를사용하는데에네르기파의에너지를흡수하는19호어딘가아파보이고승부를빨리끝내려는듯한손오공의모습やっぱりそうだお父さん病気なんだ心臓の알고보니손오공은트랭크스가말했던바이러스성심장병에도진것이었습니다선두를먹어도소용이없었습니다손오공은어째서인지심장병에바로걸리지않았었고건강했기때문에약을먹지않았었습니다변신까지풀려버린손오공19호는손오공의에너지를빨아들이고있습니다전사들이도와주러가지만막아서는인조인간20호그때손오공을구해주는누군가카카롯을타오스노와코노오레노약다기사마라가라쿠타닌교노데르마크잖아이중력수련을끝내고온베지터가등장합니다상남자식으로손오공을건네는베지터다레카카카롯을우치니힙빠이때아노토키우케떴다독고약을노마세테코이뭐냐마음만은츤데레였습니다야무치는손오공을데려갑니다시리타이몬다기사마라진조인간데모쿄프니오비에르노카도카베지터는초사이어인으로변신합니다베지터는손오공이했었던중력수련을손오공보다더욱강도있게했으나손오공을이길수없을것같았고그분노로인해초사이언이되었다고합니다19호의공격에일부러당해보는데아무렇지도않아합니다기사마라이타미오간지나인다로락키닷타나베지터는19호를이기다못해괴롭히는수준으로박살냅니다이번에도마찬가지로에너지를뺏어가려는19호베지터는에너지를뺏는팔을잘라버립니다恐怖を感じるのか人造人間で빅뱅어택으로가볍게19호를휘치워버립니다빠른상황판단으로도망가는20호인조인간들은기가없기때문에숨어버리면답이없는상황입니다20호는연구소로돌아갈예정돌아가기전에먹잇감이너무많아에너지를빼앗으려는20호하지만피콜로는오반에게귓말을날립니다어느새포위되어버린20호피콜로또한3년사이많이강해졌습니다
그 시간 미래에서 돌아온 트랭크스, 전사들을 쫓아갑니다. 가는 도중 인조인간 19호의 머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난다! 그놈 진성인형! 트랭크스는 19호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전사들과 합류한 트랭크스. 도랑크스! 피콜로가 이름을 말해버려서 베지터는 트랭크스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트랭크스는 인조인간 20호도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미래에 있던 인조인간들과는 아예 다른 놈들. 그때 굳이 인조인간을 보겠다며 부르마와 야지로베가 도착하는데, 닥터 게롯! 貴様らには 絶対に 勝ち目がないと 言ったのは 本当だ! 17호と 18호가 이만히 貴様らも 殺しに 来るぞ!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도망가는 20호. 과학자인 부르마는 같은 과학자인 닥터 게롯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방금 본 인조인간 20호가 닥터 게롯 본인이라고 알려줍니다. 닥터 게롯은 인조인간들에게 죽을 운명이었지만 과거로 온 트랭크스 때문에 역사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트랭크스는 17호와 18호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야하리 대가라 에너지를 吸い取るのか? 예, そういうことは 야츠라노 에너지와 무겐난데스. 인조인간을 작동시키려는 베지터와 인조인간을 파괴하려는 트랭크스는 닥터 게롯의 연구소로 떠나고, 아버지라고 한 말을 들어버린 부르마. 아이츠노나와 도랑크스, 치치와 베지타, 하하와 오마에다. 결국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피콜로. 도랑크스, 안타 꽤 이 여자코니 나른잖아이. 그렇게 연구소에 도착한 닥터 게롯. 닥터 게롯은 17호와 18호를 깨웁니다. 연구소를 찾아낸 크리링은 친구들을 부릅니다. 17호와 18호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닥터 게롯의 명령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긴급정지 컨트롤러를 만들어놨는데, 17호는 컨트롤러를 빼서 부셔버립니다. 밖에서는 연구소의 문을 부셔버립니다. 연구소 안에는 17호와 18호 외에 인조인간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 사실 또한 트랭크스가 알고 있던 미래와 달랐습니다. 16호의 작동을 방해하는 닥터 게롯을 공격하는 17호. 결국 닥터 게롯을 죽여버립니다. 인조인간을 하나라도 줄이려는 트랭크스는 연구소를 폭파시켜버립니다. 연구소가 다 부셔져도 저거 하나는 멀쩡. 결국 16호마저 작동시킵니다. 이들은 만들어진 목표인 손오공을 죽이기 위해 손오공에게 갑니다. 그 시간 인기 많은 손오공은 여전히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17호는 낭만을 즐기자며 굳이 차를 타고 먼 길을 가자고 합니다. 와카르다로 16호. 오마에모 닌겐노 오토코카라 진조 닌겐이 났단다. 오레와 무카라 츠쿠라레다. 닌겐 베스じゃないのか? 아타시타치토와 근본적인 차이인다. 그때 자기를 무시하고 떠난 인조인간들에게 분노하며 도착한 베지터. 그렇게 18호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베지터의 공격에 별로 타격을 안 받는 것 같은 18호. 조금씩 우세해지기 시작하더니 베지터에게 치명타를 입힙니다. 열받은 트랭크스가 덤벼보지만 17호에게 한방 컷. 남은 전사들도 깔끔히 쓰러뜨려버립니다. 남은 건 이제 크리링뿐. 18호의 포상을 받고 인조인간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선두로 모두를 회복시키지만 인조인간들이 자신들을 죽이지 않은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역사가 바뀌어버린 탓인지 미래의 17호 18호보다 현재의 17호 18호가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피콜로는 결심이 선듯 신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가 알겠는가? 알겠어. 피콜로는 신님과 다시 한 몸이 되어 파업을 할 생각으로 온 것이었고, 신님은 그럴 생각이 있지만 좀 더 지켜보자고 합니다. 인조인간들이 강한 건 맞지만 생각보다 악하지 않기 때문. 인조인간들은 GTA 마냥 차를 빼서 손오공 찾기 게임을 시작합니다. 손오공과 일행들은 인조인간이 찾아오기 전에 손오공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그때 부르마에게서 온 의문의 사진 한 장. 바로 트랭크스가 타고 온 똑같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의문의 사진의 출처를 찾아온 트랭크스, 손오반, 부르마. 타임머신을 비교해보는데, 놀랍게도 트랭크스가 타고 오기 전 새겨두었던 문구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타임머신 안에는 의문의 알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확인해보니 이 타임머신은 트랭크스의 미래보다 3년 뒤의 미래에서 온 것이었고, 이 시대에 도착한 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습니다. 트랭크스가 프리저를 썰었을 때보다 1년 더 전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단 캡슐로 만들어서 보관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려 하는데 이상한 곤충에 탈피한 껍데기를 보게 됩니다. 타임머신 안에 있던 의문의 알에서 부화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 상황을 위해서 보고 있던 신님. この 4년간의 묘한 문화 상황은 역시 진조인간의 세대와なかった. 分かっているのは あの人造人間を思う余る とてつもない 생물이 この 지구의 どこかに 존재する ということだ. 그 시각 진저타운에서는 주민 1만 5천 명이 옷만 남기고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인어다.
ミスターポップ、今の地球に必要なのは神ではない、つわものだ。지구의신님은결국피콜로와원래의한몸으로돌아갑니다사요나라카미사마死なないで뭐神でもピッコロでもない本当の名も忘れてしまったナメック星人だ그렇게바로사건의원흉을만나러온신콜로사람들이옷밖에남지않았던이유는이성인곤충이흡수했기때문입니다그렇게시작된둘의싸움이성인곤충은피콜로의기술인마감현상보로사용합니다나카나카야루데와나이카이쿠라와타시가마다간젠타이데와나이토이테모나피콜로의예상대로타임머신을타고온건이곤충이타고온게맞았고몸집이커서알로도라가타고온것이었습니다에네르기파까지사용합니다에네르기파를피한피콜로를잡고에너지를뺏기시작합니다그렇게한쪽팔이털린피콜로피콜로는털린김에이것저것물어보기시작합니다이성인곤충의정체는인조인간셀닥터게로가과거전투의단인들의세포를모아만들려고했으나시간이오래걸릴것같아서중단하였습니다하지만닥터게로의컴퓨터는계속연구를진행했고그렇게셀이탄생한것이었습니다마간광살포나에네르기파를사용할수있는것도피콜로와손오공의세포가포함되어있기때문더욱놀라운것은이셀이완성되는것은지금으로부터24년뒤의얘기이고지금의셀은미래에서온거기때문에알에서숙성되는데3년의시간이걸렸던것이라고합니다마지막질문다기사마가와자와자미래에서来た이유는뭔가나가완전체가되려니와인간도모의생태액수의흡수だけでは足りないのだある2つの重要な特殊生命体を合体させる必要があるドクター・ゲロの作った人造人間17号と18号だイセリオン未来에서는트랭크스が17호18호를쓰러뜨린미래였고17호18호가없으니완전체가될수없었던셀은트랭크스를죽이고타임머신을타고온것이었습니다원하는정보를다들어서연기를그만하는피콜로그때도착한트랭크스와크리린셀은태양권을사용하여도망쳐버립니다이후피콜로는셀에대한정보를전사들에게말해줍니다트랭크스와크리링은현재시대에는셀이태어날수없게죽이러갑니다이들은운좋게도17호의설계도를획득합니다그리고확실히연구소를없애버립니다한편손오공은심장병이치료되어드디어건강해지게됩니다손오공은피콜로에게밖에서의하루가안에서는1년의시간인정신과시간의방으로가겠다고합니다손오반과베지터트랭크스와함께그렇게베지터를찾아옵니다정신과시간의방이라는꿀정보를주고베지터와트랭크스가먼저수련을시작합니다야손오공와이르카드디어손오공을찾아온인조인간들그렇게시작된피콜로와17호의싸움신님과하나가된피콜로는강했습니다17호를그지꼴로만드는피콜로신님의지혜가더해져영리하게싸우는피콜로입니다하지만17호는베리어로막아냅니다그시간부르마는트랭크스가가져온17호의설계도로인조인간긴급정지컨트롤러를만드는데성공합니다그렇게싸움이계속되는가싶더니파워와互角でも스타미나に差がつき始めてきたようだな俺のエネルギーは永久に減らない그때이들의앞에셀이나타납니다17호는셀이누군지전혀몰랐습니다그동안많은사람을흡수하며강해진셀17호そいつは貴様を殺して自分に吸収するつもりだ逃げろ셀이강해지면안되기때문에도와주는피콜로하지만자칭최강인조인간인17호는도망가지않습니다결국셀은피콜로를쓰러뜨립니다그이후17호를노리는셀お前たちはいいやつだ人間も動物もいたずらに命を奪わなかった그렇게처음으로나서기시작한16호구형모델이라무시당했던16호는사실상제일강했습니다인간이아니라로봇그자체라에너지뺏기도16호한텐소용없었습니다꼬리를잘라버리는16호하지만피콜로의세포가있어서재생해버립니다팔을분리하여필살기를쓰는16호こんなに強かったのか16号のやつ그때땅속으로17호의뒤로나타난셀결국엔17호를흡수해버립니다단한방으로16호를쓰러뜨립니다상황을보러온천진반은완전체가되는걸막기위해나섭니다18호가도망칠때까지무한신기공포를날려줍니다그렇게시간을벌어주고힘을다해쓰러져버린천진반ここで勝負をつけてえとこだが
今のオラじゃどうひっくり返ってもおめえには勝てねえ。一日だけ待ってろ。必ずおめえをコテンパンに倒してみせる。그렇게손오공은피콜로와천진반을데리고순간내려갑니다그시간완성된긴급정지컨트롤러를받은크릴이신전에선선두를먹고피콜로와천진반이회복합니다그리고드디어정신과시간의방에서나온베지터와트랭크스부르마는이들에게전투복을선물해줍니다그렇게셀을쓰러뜨리러가는베지터손오공과손오반도정신과시간의방에서수련을시작합니다그렇게18호를찾는셀앞에도착한베지터바카다아이츠와私に手も足も出なかったものが今のセル相手に何ができるというのだ。바로셀에게한방먹이는베지터심지어셀을가지고놀아버립니다バカだ貴様はベジータだろ違うのか俺はスーパーベジータだ出撃しろ完全体に完全体になりさえすればあんな安がたきに긴급정지컨트롤러를가지고온크리링은정말우연히18호를발견하게됩니다결국크리링은18호에게포상받은기억에인조인간도인간이라며컨트롤러를파괴시켜버립니다한편셀은완전체가된자기와싸우고싶지않냐고사이어인특성을이용해베지터를꼬셔봅니다셀의꼬임에넘어가주는베지터완전체가되라고합니다오사우와미노가시ても노래와니가산소그때셀은숨어있던18호를발견합니다오이셀이미쳤다도오히려트랭크스를방해하는베지터트랭크스는정의로운폐륜을저지릅니다트랭크스의계속된방해에태양권을쓰는셀이후18호를결국흡수합니다완전체가되어버린셀한편정신과시간의방에선손오반이드디어초사이언에근접해가고있습니다18호를잃은크리링의분노크리링을한방에쓰러뜨립니다다행히선두로죽진않은크리링그렇게시작된베지터와셀의2차전완전체가된셀은상상이상이었습니다필살기인파이널플래시를날리는데효과가있었습니다하지만피콜로의세포로바로회복하니셀결국베지터는셀에게패배합니다트랭크스는사실베지터보다더욱더파워풀했고베지터의패배로분노하기시작합니다거의브롤이빙의하는트랭크스그렇게시작된트랭크스와셀의대결트랭크스가今すげえパワーで戦っているぞ。お前よりはるかに強くなってな。트랭크스의바람대로베지터를데리고도망가는크리링셀은트랭크스의파워업이무식하게힘만늘린거라고말해줍니다힘은있지만스피드가없으니셀을때리지못하는것그딴변신은누구나할수있다며능욕을줍니다そうだったのか。父さんもこの変身ができたんだ。だがあえてしなかった。こうなるのが分かっていたから。싸울의지를잃어버린트랭크스셀은트랭크스를죽이는것대신하루만에강해져온베지터와트랭크스를보고시간을더주겠다며무술대회를열어주겠다고합니다10日後に開こう大サービスだせいぜい強くなって私を楽しませてくれ그렇게떠나버리는셀16호는자기도무술대회에출전하겠다며부르마를이용해자기를고쳐달라고합니다셀이飲み込まれたあの2人だってそんなにひどいやつじゃなかったお前のいた未来の人造人間とはやっぱり違うんだよ강한동료를하나라도더늘리려는크리링인테리어작은셀은순식간에무술대회의장소를만듭니다이후무술대회의소식을전세계의방송으로알려줍니다손오공부자는드디어정신과시간의방에서나옵니다난다아이츠라아레와슈퍼사이야진가분위기가조금違う곡시젠니아노조타이데이야가르그렇게새로운옷을입은부자는무술대회를준비합니다손고구가기아이니와가나라즈데테야르だからそれまで誰一人殺すんじゃねえぞみんな、いい試合になりそうだ지할말만하고사라지는손오공베지터와트랭크스피콜로는순번을정해정신과시간의방을다시들어갈생각입니다손오공과손오반은둘이서따로수련하겠다고거절합니다난다도기니란나이마노이카다다도기사마노호가오레요리実力が上だと言っているように聞こえるが아ずいぶん上だと思う나니뭔지는모르겠지만자신감이넘치는손오공그렇게손오공부자는신전을내려옵니다바로밑층카린탑에잠시들린손오공은카린에게셀과자신을비교해달라고합니다난또마오소로시야지야오마이와누구마저지옥나리야기가서문이야도우가나오토산와손나니승옥은왔단다로까손오공의기회도별로놀라지않는손오반그썼다래가카롯도메
いつもだ。いつも俺より一歩先を行きやがって。まったく頭に来る野郎だ。아랫집층간소음에상당히열받은베지터티치는손오반의머리에불량화가됐다며기절초풍합니다손오공의훈련은별거없이그냥초사이언상태를유지하면서지내는것이었습니다셀의선전포고에셀에게선빵을날려쓸데없이죽어버리는인간들때문에손오공은신전을찾아가드래곤볼을만들나메크성인을데리고오자고제안합니다그렇게개왕님의도움을받아새로운나메크별로온손오공ほら、孫悟空といって地球から来たんだけど。おお、あなたがナメック星でフリーザと戦い、我々を救ってくださった悟空さんか。그렇게지구의사정을들은새로운최장로는지구의새로운신님이될자질을가진우수한나메크인덴데를지구로보내기로합니다그렇게덴데는지구에와서드래곤볼을부활시킵니다드디어셀무술대회일명셀게임당일이되었습니다먼저도착한건공식적으로최강의격투가미스터사탄미스터사탄이셀에게도전합니다그렇게전사들도도착합니다간단히셀의승리그리고처음부터손오공이나섭니다간단히탐색전으로간을보며시작합니다속임수라고개무시하던미스터사탄과기자둥절눈으로쫓아가기도힘든둘의싸움에네르기파는이제큰기술도아닙니다さてと준비운동はこれくらいでいいだろう아서로진심으로싸우기위해준비합니다이후천진반의사신권을따라하는셀손오공은어떻게든4명과싸워냅니다그렇게마간광살포에에네르기파까지사용하는셀순간이동으로피해버립니다공중에서에네르기파를준비하는손오공셀은위에서쏘면지구가파괴될거라고안쏠거라생각하지만쏘기직전순간이동을사용하여공격해냅니다몸에반이날아갔지만역시나회복하는셀고산다셀오메의強さはよくわかった오라모야메토쿠잘싸우다갑자기항복을선언하는손오공자신의차례가온것같자배아프다고쇼하는미스터사탄오메의노대반다조고항갑자기손오반을부릅니다손오공을말리는피콜로역시오바니의참아버지는피콜로입니다심지어적에게선두까지매기는손오공아레가고항가아노오토나시고항가아노가기どうやってあれほどの巨大な戦闘力を그렇게시작된셀과손오반의전투잘싸워보는듯했지만결국밀리는손오반怒れ怒って貴様の真の力を見せてみろ화내면더강해진다는말에자극하는셀손오반을계속자극시키지만반응이없습니다피콜로는오반과상의된작전도아니고싸움을좋아하는애도아닌데분노는커녕아버지가도와주러오지않는다고생각할거라며팩폭을날립니다그때셀은크리링에게선두를빼앗고손오반의분노를위해전사들을괴롭히려고하지만16호가끼어듭니다16호는셀과함께자폭을하려고했지만16호의수리당시부르마가자폭장치를없애버린것그말에16호를박살내버리는셀진정한사커키까지이후셀은전사들의인원수에맞춰셀주니어를만들어냅니다그렇게전사들과셀주니어들끼리짝을맞춰싸웁니다셀주니어의강함에하나둘쓰러지는전사들引き上げる前に俺をあの子供のところに持って行ってくれ。頼む、チャンピオン。やめた方がいい。殺されますぞ。やかましい。名前も知らん奴や、あんな子供までもが戦っているんだ。チャンピオンが逃げたんじゃ、いい悪いもんだぜ。16호의바람대로머리를던져주는사탄。正しいことのために、戦うことは罪ではない。話し合いなど、通用しない相手もいるのだ。気持ちはわかるが。もう我慢することはない。俺の好きだった自然や動物たちを守ってやってくれ。그때16호를밟아버리는셀16호는죽어버립니다순식간에셀이들고있던선두를뺏어오고셀주니어를한방컷냅니다남은셀주니어도모두에치워버립니다그렇게손오반과셀의2차전시작셀은풀파워를내보지만손오반에게밀립니다자존심상한셀은에네르기파를날려보지만손오반의에네르기파에당해버립니다몸도자존심도너덜너덜해진셀트랭크스에게지적했던잘못된변신을본인이해버립니다그때손오반에게제대로한방맞고흡수했던18호를토해냅니다그렇게제2형태로돌아온셀자신감이가득찬손오반은셀을죽이지않고가지고돌아버립니다결국셀은자폭하는길을선택합니다위력은지구가날아갈정도라고합니다야
やっぱどう考えてもこれしか地球が助かる道は思い浮かばなかった。バイバイな。그렇게셀을붙잡는손오공母さんにすまねって言っといてくれ。いつも勝手なことばっかりしちゃって。バイご飯。그렇게셀과함께순간이동합니다데려온곳은하필개왕님이사는곳그렇게셀이폭발해버립니다개왕님과손오공바브루스그레고리는고인이되어버립니다하지만개왕님은셀의영혼이느껴지지않는다고합니다그때지구에몰아치는소용돌이속에서무작위로쏜샷에크랭크스가죽어버립니다지구로돌아온셀셀의머리에는작은핵이존재하는데그핵이파괴되지않는이상계속재생할수있었습니다게다가사이어있는세포때문에전보다더강해졌습니다손오공의순간이동마저배운채로트랭크스의죽음에열받은베지터는셀에게무차별적으로되돌아봅니다하지만역시나한방컷베지터를죽이려고하지만손오반이막아줘서부상을당해버린손오반지구를날려버릴정도의최후의에네르기파를준비하는셀부상까지입은손오반은이제모든걸다포기하는데그때손오공이저승에서손오반에게균마를보냅니다지금의힘을신지러고방지금의운명은우주에서가장센것이다그렇게서로에네르기파를쏩니다둘의힘에지구는대지진이일어납니다셀과의힘대결중인오반을도와주는피콜로와천진반야무치크리링사실상별도움은안됩니다하지만베지터의일격은도움이됩니다이발다그렇게모두의도움으로셀을없애는손오반손오공부자는지구를구하게됩니다完全にやられた。あいつら親子に。くそ。カカロットめ。あんな死に方しやがって。俺はもう戦わん。ベジータ는라이벌이라고생각했던손오공의죽음에전의를상실해버립니다셀을해치우고사라진전사들미스터사탄은본인이셀을죽였다고사기칩니다전사들은신전으로모이게되고덴데의치료로회복한손오반父さんが一緒だったからセルに勝てたんだ。何にしてもよくやったぞ、ご飯。本当に強くなったな、ご飯。18호에게마음이있었던크리링은셀에게뱉어졌던18호를챙겨줬지만떠나버리는18호전사들은부활한드래곤볼로신용을불러냅니다덴데의능력으로소원의개수는두개로늘어났습니다첫번째소원으로셀에게죽은사람들을되살려냅니다그렇게트랭크스도되살아나게됩니다두번째소원으로손오공을살려내보고싶어하지만예상대로한번죽은적이있어서되살려낼수없습니다덴데의새로운드래곤볼은한번살려낸사람들을다시살려낼수없습니다무제한으로사람을살려낼수있는나메크성의신용호른과한테부탁해보자고제안하지만ずいぶん前にブルマから言われたことがあんだ。このオーラが悪い奴らを引きつけてるみてえだってな。考えてみっと。確かにそうだろ。ブルマの백폭을잊지않았던손오공은자신을살리지말라고말합니다。いつかおめえたちが死んじまったら、また会うな。バイバイ。크리링은두번째소원으로17호、18호의몸에있는폭발장치를없애달라고합니다신용이신기해서숨어서지켜보고있던18호またな。한편트랭크스도다시미래로돌아갑니다무언의인사를해주는베지터그렇게미래에도착해미래의부르마와근황토크를하는데인조인간이나타났다는소식에출동합니다베지터와의수련으로인조인간따위가벼워진트랭크스少しは成長したな18号をマジで怒らせるなんてタイムマシンで行った過去の時代のお前たちは少しはいいやつだっただがこの時代のお前たちは간단히18호를처치하고17호마저처리해버립니다그렇게몇년뒤인조인간을없애버린소식을전하러가는트랭크스どこにいるのは分かってるぞセル역사의흐름대로타임머신을훔치기위해셀이나타납니다그렇게셀까지모두처리해버린트랭크스미래에도평화가왔습니다이렇게인조인간셀편은끝이나게됩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하고좋아요와구독부탁드려요드래곤볼 Z 마인부우 편에서 만나요